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우리 뒤쪽으로 보이는 라오시기용 성은 리처드 4자 시망과 프랑스의 오기스트 필립이 서로 영토 분쟁을 할때 국경에 위치하고 있던 곳이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사령부로 이용됐었던 곳이죠. 이 석회 한 반층을 파고 들어가 있는 독특한 라오시 기용성을 저희들과 함께 여행하시죠. 파리에서 70km 정도에 위치한 라오시 기용을 방문하고 지베르니에서 클로드 모네의 정원과 레장들리에 가이아르 성을 방문하는 저희 알고 가자의 여행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센느 강변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하여 많은 화가들이 이 마을을 작품 속에 담았으며 그 중에서도 클로드 모네, 세잔, 브라크 등이 잘 알려져 있죠. 하얀 절벽을 벽 삼아 서 있는 아름다운 성으로 프랑스의 매우 중요한 천년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노르망디 지역의 영주이면서 영국의 왕이었던 리처드 4자 시망과 오구스트 필립 왕이 영토를 놓고 싸울 때 라오시 기용 가문이 사용하던 성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롬멜 장군의 사령부로 사용되었던 곳이죠. 지금은 롬멜 장군의 사령부로 들어가시죠. 2차 세계대전 때 롬멜 장군이 여기 있는 걸 아니까 연합군이 여기를 공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굴 속에 파놓고 사령부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거든. 이게 사령부로 사용됐던 벙커. 당시의 주인이던 라호슈포코 가족들은 2층을 사용하였고, 이 발코니 테라스가 달린 커다란 응접실을 롬멜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군요. 1944년 6월 4일 노르망디 연안에 연합군들이 상륙을 시작하면서 7월 17일 노르망디의 방어선을 순례하다가 롬멜 장군의 지프차가 연합군 전투기에 집중포화를 받고 운전수와 부관은 숨지고 장군은 허리를 다치게 되죠. 독일의 가족 곁으로 이송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롬멜 장군의 후임자로 7월 19일 부임한 한스 쿤터 장군은 상륙 작전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8월 18일 자살을 함으로써 사령관을 잃은 독일군이 이 성을 버리고 철수를 합니다. 트로글리트는 아주 그냥 여기는 엄청 가파로, 엄청 가파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신기하잖아. 암석 바위 속에다가 이렇게 파서 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 계단들이 진짜 자연 그대로 생겼던 석회암에 그들이 이용한 거잖아. 이 조그만한 마을은 프랑스 사람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 하나로서 아주 독특하게도 센느강을 앞에는 센느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몇 수백만 년 동안 쌓인 석회 한 반층을 파고 들어가서 이 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계단도 이 석회 한 반층을 파고 저 위에 망루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비둘기집, 이야. 석회 한 반층에다가 그냥 구멍만 파놓으면 비둘기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멋있는 센느강변을 배경으로. 아따, 시원하다. 배는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딱이다. 본주 마담. 본주 무슨? 나부대 원주 파시 지팡 소프트? 맥시, 맥시. En fait, je vais mettre sur mon YouTube. Ouais, D'accord. Ah bon, carrément. voilà, ce sera une publicité pour les Coréens. Ah, voilà. Bon, sundae crepe네. 내 것은 계란하고 치즈하고 베이컨. 라오시기용까지 오셨으면 이 마을의 크랩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크랩을 먹을 때는 이 시디르라고 하는 것을 맛있겠다. 한잔꼭 곁들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맛있겠어요. Bon appétit.
땅굴 속. 아, 북한 땅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예, 라오시 기용 성에서 사용됐다. 롬멜 장군이 사령부로 사용할 때 사용하던 땅굴 속의 터널들을 보였습니다.